신우가 최근 취직하면서 원룸에서 첫 자취를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공동생활비 빼고 각자 월급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아가씨고 가족이라 생각해서 현금 20만 원 주고 갖고 싶다던 10만 원대 에어프라이기도 사줬어요. 온전한 제 사비로 해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랑 제 돈 합쳐서 이번 여름 친정 엄마 생신에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만 사주냐고 입이 대빨 나왔길래 그럼 남편 보고도 월급으로 사드리라 했더니 자기는 포인트 없어서 생돈 내고 해야 된다며 투덜거렸어요. 남편이 자주 하는 소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이다, 시댁 친정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일해서 번 돈을 제가 친정 식구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하는 말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만약 시댁 사드린다고 했으면 좋아라 했을 거고 친정은 안 사주냐는 말도 안 했겠죠. 그래도 어버이날 제사나 양가 어른 생신 때는 둘이 반반씩 내서 용돈 드리고 있으니 이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뜸 엊그제는 신우이가 원룸에 가전제품이 필요하다며 제가 회사몰에서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최저가 찾아서 사는 게 훨씬 싸다, 회사에서 사면 정가 다 주고 사야 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야 포인트 100만 원이나 있으면서 일단 그거 쓰고 오버하는 돈은 내가 줄게 하는 거예요. 신우가 산다는 가전제품은 1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 포인트로 사고 30만 원 오버되는 부분은 신우이가 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130 다 주는 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고 남편은 가족끼리 정말 정 없다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네요. 신우가 첫 자취하는데 오빠네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주면 어쩌냐고 하는데 누가 보면 늦둥이 20살 여동생인 줄 알겠어요. 근데 신우랑 저랑 동갑이고 우리 나이가 30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축에 10만 원 한 게 전부예요. 나는 내 포인트로 엄마 안마의자 사드릴 거라고 했더니 계속 친정 식구만 가족으로 생각할 거면 앞으로 자기도 시댁만 챙기겠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막말로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해드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끝인가 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는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로 생각하고 있다, 저번에 회사에서 나온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도 자기 부모한테 주려다가 아내인 너한테 다 준 거 기억 안 나냐고 합니다. 남편 회사에서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나온 거 맞고 저한테 다 준 거 맞아요. 근데 그 20만 원으로 시장에서 시어머니 드시고 싶다던 LA갈비 사서 제가 양념 만들어 재워서 시댁에만 드렸어요. 양이 적어서 친정 부모님은 드릴 게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으셔서 시댁에만 드렸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고깃값만 23만 원 나왔고 양념은 제가 사서 해드렸는데요. 그때 시장도 같이 봤고 시댁 가서 자기가 제일 잘 먹어놓고 상품권 얘기는 무슨 염치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신우한테 30만 원 줬으면 됐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전제품까지 사다 바쳐야 하나요? 신우도 진짜 염치 없지. 그걸 지 오빠 통해서 저한테 사달라고 하고 오버하는 돈 30만 원만 주겠다 하는 것도 열불나요. 애초에 좁아터진 원룸에 그 가전제품 넣지도 못할 텐데 무슨 욕심일까요? 혹시 시댁에 드리려는 건 아닌지 괜한 의심도 생깁니다.